네, 안녕하세요. 닌자주의수입니다. 저는 버닌주의수라는 체육관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담을 할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이 주짓수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면 뭐 당연히도 어떤 스포츠든 내가 이제 조금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또는 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 부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 항상 드리고, 물론 이제 주짓수가 이제 관절을 꺾고 목을 조르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을 한다면 그만큼 위험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도전을 하지 못할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힘들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즐겨야 하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하는 게또 주짓수이고, 또이 즐거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서 주짓수가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일반인 분들이 이 주짓수를 멀리하게 되면은 저는 이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전이 저는 예, 반갑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이 주짓수의 장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 집 밖을 나오셔서 근처에 가까운 도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